제천 시위에 김정문 의장이 집행부 견제는 뒷전으로 섹스폰만 불어댄다는 비난이 식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시민을 대변하는 시위의 수장이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김정문 의장이 자신의 입지를 바로 세우고 시민들에게 일말의 미안한 양심이 있다면 일단 가지고 있는 섹스폰을 팔아 연말 불우이웃돕기에 기부하고 대시민 사과를 하는 방법이 멋있는 사회 지도층의 입장과 남자로서의 자부심이 아닌가 반문하고 싶습니다. 한편 김정문 의장은 의장에 당선되기 전까지 시정질문 또한 달랑 3번만 하고 그친 것으로 알려져 월 300만원씩 꼬박꼬박 받아먹는 의원의 공무적 행동에 벗어나 집행부 견제에 소홀히 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충격적인 소식을 접해들은 청전동 청년 모 씨는 왜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만 들리냐며 짜증을 내고 의장에게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시민을 위해 일을 열심히 하는지 시민 평가단을 조직하는 등 제대로 평가를 해서 시민 열세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청년들은 편의점에서 월급으로 80만원 벌기도 힘든데 색소폰만 불어대면서 월 300만원에 수백만원의 업무 추진비까지 챙겨가는 것은 너무나도 불공정한 사회라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